치킨은 자연산 민어, 수치 민어입니다. 지금 수치 민어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은 수치 민어를 드셔야 됩니다. 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입니다. 완도 전복 지금 가장 큰 게 7,8미고요. 지금 전복 선물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지금 전복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전복 선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완도 전복 7,8미, 8,9미, 9미, 10미, 11, 12미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전복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25년 동안 지금 전복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전복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바로 전복입니다. 전복 선물 하시고 복일도 고추장 멸치입니다. 굉장히 신선도가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드셨던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재구매도 많고 선물로도 많이 보내고 있는 복일도 고추장 멸치 그리고 볶음 멸치입니다. 복일도 볶음 멸치고요. 최상급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짜지 않습니다. 정말 감칠맛 느끼고요. 멸치 한번 드셔보셔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멸치입니다. 이렇게 영상만 봐도 정말 좋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일도 다시멸치의 모습이고요. 멸치가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왕특대 부쇄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에서 했습니다. 왕특대 부쇄굴비는 내장을 제거하고 쪄서 먹으면 굉장히 좋고요. 사이즈는 30cm 전으로 들어갑니다. 왕특대 부쇄굴비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내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코다리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코다리찜 할 수 있고요. 정말 인기가 좋은 러시아산 코다리를 집에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보시라면은 강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맛있고요. 전문가들이 간을 해서 간이 정말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재구매가 정말 많은 국내산 강고등어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